요즘 극우 논객 지만원 씨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골치가 아픕니다. 당이 5.18 진상조사위원으로 자신을 뽑아주지 않는다며 지만원 씨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험하게 비난하고 다니는 건데 한국당의 일부 의원은 이런 지시를 옹호하고 나서서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.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. 요즘 기자들 앞에 서기만 하면 지만원 씨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. 5.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선정 오늘 발표하신다면 지만원 씨 혐의 문제를 놓고 약간 뭐 기자들이 약간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. 5.18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 얘기하는데요. 당내 회의에선 더 당황스러운 일을 겪습니다. 대여 투쟁 계획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인데 방송 보수 성향의 김진태 의원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. 우리 지만원 씨를 추천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좀 고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꼭 추천을 해주기를 당부를 건의를 드립니다. 이분 그렇게 이상한 분 아닙니다. 회의장엔 어색한 웃음만 이어졌습니다. 전임 지도부 시절 한국당 목에 5.18 진상조사위원 후보군에 지 씨가 포함된 게 문제의 발단입니다.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극우 성향을 이유로 추천 불가 입장을 정하자 지 씨가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. 지 씨는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표현으로 나 원내대표를 비난하는가 하면 오늘은 지역구 사무실도 항의 방문했습니다. 나 원내대표는 당내 이견이 많아 추가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.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조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응모를 좀 받고 있습니다. 한국당으로선 5.18 민주화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극우 논객을 추천하기란 당 바깥의 비난이 두려운 상황. 그렇다고 지시를 배제하면 태극기 부대와 당내 강성 보수 세력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사이에 지난해 9월 출범하기로 한 5.18 진상조사위는 한국당 추천위원을 기다리면서 벌써 4개월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. SBS 이호건입니다.